시작됐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제가 네 이렇게 유겸이가 왔습니다. 네, 오늘 4월 14일이잖아요 근데 4월 14일에 약간 뭐 발렌타인 기념일이나 뭐 어떤 뭐 화이트데이도 있고 뭐 그런 날들이 많은데, 오늘 4월 14일은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유겸 데이로 만들어 보려고, 약간 네, 뭐 초콜릿을 만들어 보려고 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봤어요. 이미 시작하기 전에 아이스 초코 일단은 네, 다 마셨고요.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잘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세요. 장갑을 낄 거예요. 수술 준비를 하는 것 같군요. 네. 이게 확실히 어우 예. 물기가 있어서 잘 안 들어가요. 항상 잘 말려야 되는 게 맞네. 저는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 아마 초등학교 때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뜨거운 물에 넣고 조금씩 주물러 가면서 녹이라고 들었거든요. 좀 오래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물이 엄청 많이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내 머릿속엔 너로 가득 차네. 세게 주물러도 되겠지? 되겠죠? 제가 여러분 네, 제가 그 일단 미리 이제 촬영을 하니까 미리 좀 사과를 드릴 게 있다면, 제가 좀 알러지가 좀 많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알러지가 너무 좀 많이 심해가지고 제가 지금 어제부터 약간 오른쪽 눈이랑 오른쪽 코에서 계속 이제 재채기를 하던가 예, 뭐 콧물이 나던가 이럴 수 있는데 그거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제 알러지가 많아요. 강아지 알러지도 있고 고양이 알러지도 있고, 햇빛을 이제 갑자기 이제 쬐면 재채기를 하는 그런 햇빛 그런 알러지도 있어요 저는. 근데 먼지 알러지도 있어요 심지어. 맞아, 초콜릿에 절대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지?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무슨 촬영을 하기는 했어요. 네, 제가 무슨 촬영을 했는데 눈이랑 코가 너무 진짜 계속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촬영 도중에도 막 많이 막 걱정도 해주시고, 근데 제가 진짜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콧물이랑 네, 어제 그랬습니다.
아, 이 데이트 순서. 아, 순서는 사실 막 크게 막 특별하게 정한 건 아니에요. 아, 이거 그냥 두 개 한 번에 넣어놓을 거예요. 이거 녹을 때 동안 그냥 이거 흰색을 주물면 되는데. 아, 또 깨달음.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 이게 생각보다 근데 잘 안 녹아요, 많이. 어, 아직도 물이 뜨거운데? 와, 진짜 빨리 녹는다. 와, 생각보다 안 녹네요. 여기 터지진 않겠죠? 액체가 되겠는데, 거의. 오, 하얀색은 거의 얼추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와, 이게 생각보다 이것도 옆에서 바로 주문을 줄게요. 이건 생각보다 좀 오래 있다가 주문을 걸 그랬어요. 흰색은 이제 거의 다 되는데 파란색은 아니 파란색이 그냥 초콜릿은 좀 오래 두고 화이트 초콜릿만 좀 빨리 이렇게 해서. 뭐 화이트 초콜릿은 거의 다 됐어요. Just right my way. 제가 알러지 때문에 절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니까, 네, 이해해 주세요. 슬퍼하지 말아 주세요. 좋아서 우는 거예요. 알겠죠? 알러지 때문에. 아. 아. 어, 근데 제가 저도 이렇게까지 심한 적 없었거든요, 알러지가. 근데 와, 이렇게까지 저도 몰랐어요. 와, 화이트는 진짜 완전 액체가 거의 됐어요. 바로 뿌릴까요? 이거는 좀, 아, 이따 기다렸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장미 모양은, 아, 이거 이렇게 해놔야겠다. 개인적으로 장미 모양은 이 정도면 진짜 조금만 짜면 되겠지? 되게 안 잘라지네. 이걸로 장미는 먼저 화이트 가고 그 다음에 블랙, 아 그 다음에 초콜릿 가까이 할 거예요. 아! 아래는 이렇게 채워주고
채워주고 채워주고 채워주고 야 잠깐만 멈출 수가 없어. 와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 오 약간 달인 생활의 달인의 느낌이 생각이 나네요. 약간 붕어빵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나오네요. 아주 잘 녹였어요. 아, 제가 코 훌쩍이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 아 죄송해요, 진짜로 제가 네, 아무튼 아,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더 뿌려볼게요. 네, 저는 이 정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은.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저 아 아닌가? 굳어도 되나 좀? 조물조물.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많이 뜨겁진 않아요. 제 이번 방송은 제 자신과의 싸움 같네요. 와우. 여러분들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뭐 다들 밖에 막 자주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창 밖을 바라보면서 햇빛이라도 꼭 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 햇빛을 꼭 쐬야 좋다는 거.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저 투표했어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휴지 한 장만. 장갑을 벗을 때 벗어야겠어요. 안 같아서는 그냥 이거 코를 휴지로 코를 코에다가 찍어서 하고 싶어. 거의 다 녹았어요. 오, 아주 좋아. 코 훌쩍이고 있을 때 다 녹았어요. 이제 완벽히 녹았어요. 네, 이제 녹았습니다. 이거는 좀 꽉 채워서 흰색과 초콜릿색 함께. 달인처럼 잘 해볼게요. 아 이런 거 말하는 거나. 건더기 건더기가 있네. 아 어떡해. 이렇게 감추는 거죠 건더기를.
아 이렇게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데. 뭉친 거는 조금 이렇게 많이 초콜릿을 채워서 감춰야 될 것 같아. 으아!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초코송이를 만들 건데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초코송이는 아까 들어보니까 이걸 좀 적게 넣고 이걸 끼우고 넘기고 적게 넣고 이걸 끼우고 넘기고 적게 넣고 이걸 좀 더 넣어야 되겠다. 끼우고 넘기고 제가 요령이 없어서. 와, 좀 부족할 것 같다. 저기 덩어리를 아까 장미 만들 때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아, 난장판이네요. 아! 정말 진짜. 이게 진짜 어쩔 줄 모르게 되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 아! 이거를 더 당길 수 있을 텐데. 안 되나? 됐을 때 마지막으로 네,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로 좀 벌써 굳어버렸어요. 저는 이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동그라미도 좋아해요. 다 했다. 와. 와. 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초콜릿이 완전 고됐네. 아, 저희 이제 진짜 곧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이제 이거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이걸 동반찌에 넣을까요?
와. 유겸 씨, 장갑은 빼고 넣어도 될 것 같다. 빼고 될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15분이랑 2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네, 기다릴 동안 제가 게임을 하면서 젠가 게임을 하면서 제 질문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고 싶은 질문들이 여기 안에 있거든요. 한 개 올릴수록. 근데 젠가가 무너지면 끝? 네, 만약에 조금 시간이 다 됐으면 끝? 아니면 안 끝? 할게요. 아. 젠가 혼자 하는 건 처음인데 그래도 오래 가야죠. 가운데 거부터 갈까요? 44번. 둘이 약간 특이하네. 죄송해요. 휴지 한 번만 들고. 아. 자, 아우. 원래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심해졌네요. 와. 질문을 하나 뽑아볼게요. 최근에 봤던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는? 제가 드라마 진짜 요즘에 아예 안 봐서 아마도 제가 본 마지막 드라마가 사이코메트릭 아니었나요? 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한 장 더 뽑아볼게요. 아 그래. 아 뭐 아직 버틸만 합니다. 유겸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저는 제가 진짜 걷는 걸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걷는 것도 좋고. 죄송해요, 코 때문에. 걸어다니는 것도 좋고 자전거 타는 것,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타는 거를 되게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아 근데 원래 한 번 건든 거는 원래 해야 되는데 뭐 제 맘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죠. 우와. 유겸이에게 아가세란? 저는 딱 제 인생의 가장 큰 부분?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이제 뭐 진짜 가족? 친구들도 그렇지만 또 우리 아가새 분들이 정말 또 소중하고 저에게 정말 잊지 못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다
다 위험합니다. 킥보드 탈 때 왼발이 보드 위, 오른발이 보드 위. 아, 저는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그냥 스노우보드 다 오른발이 앞에예요. 오른발 잡인데. 신기하죠?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죠. 젠가를 안 할 뻔했네. 아이아이. 벌칙을 받는다면 등산, 바다 입수.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겨울인지가 여름인지가 중요해요. 여름이라면 바다. 만약에 뭐 계절 상관없다 하면은, 만약에 추운 겨울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요즘에 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그러니까 진짜 어디 못, 이제 어디 밖에 잘 못 다니니까, 저는 진짜 뒷산 정도? 진짜 집 바로 뒤에거든요. 그래가지고 친형이랑 둘이서 이제 아, 숨 쉬러, 숨 좀 쉬고 올까? 막 이러면서 이런 거 타고. 네, 아무튼 다음 질문, 다음 젠가. 예.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저는 올해 사실 막 뭐 새해 때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있는데, 크럼프 배우기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크럼프 배웠어요. 배우고 뭐 그거는 어쨌든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라면, 목표보다는 저는 항상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제 자신을 믿고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 팬분들 많이 보고 싶어요. 올해 너무 많이 못 봐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어요. 젠가의 젠가 나쁘지 않죠, 여러분? 겨울 간식으로 군고구마 호떡. 와, 아, 어렵다. 만약에 군고구마만 있다면 저는 호떡을 먹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군고구마와 김치가 있다면 군고구마를 먹겠습니다. 와, 젠가를 빼는데 눈물. 내가 진짜 울려고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슬퍼서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알겠죠? 진짜 알러지 때문이라서. 나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진짜 알러지 때문에 눈물 한 방울 쏟았거든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네요. 눈시울을 밝은 채로 브이앱을 하니까. 아니야, 지금 콧물도 많이 나고. 아, 누가 보면 진짜 저 무슨 일 있는 줄 알겠어요? 이러면 또 눈물이 안 나요. 네, 제가 뽑은 질문은 또 있어요. 유겸이의 최애 간식은? 제 최애 간식, 오케이. 제가 일단은 군것질 자체를 정말 안 해요. 제 개인적인, 제가 느끼는 제 스타일은
어 일단 과자 자체를 별로 뭔가 안 끌려 하고 왜 안 끌렸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신영이 또 물어본 거예요. 과자를 이렇게 안 좋아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제가 아 이게 과자를 먹으면은 다른 음식도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이빨에 끼는 게 저 개인적으로 별로 느낌을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 어 뭔가 밥을 먹을 때 이제 확실히 먹고 후식 디저트 같은 것도 원래 잘 안 먹어서 근데 간식 최간식은 그냥 아이스크림도 간식이 되나요? 네 아이스크림 저는 아이스크림만큼 정말 좋아합니다. 어제도 집에서 한 저 아이스크림 3개 먹었을걸요? 뱅가 안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우와! 우와 이거 봐요! 이걸로 버티고 있어요. 내가 저기만 계속 뺐지?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아, 또 눈물이 나네요.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도 이렇게 심한 알러지는 처음이라서 어 무슨 요일? 어 저는 요일에 이렇게 어 많이 구애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요일 개념이 막 그렇게 뚜렷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 그래도 뭐 좋아한다면 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딱 하나만 요일을 특별하게 정해서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서. 꼬맹맹이 소리도 많이 나죠. 근데 이게 나름 재밌네요 되게. 유겸이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던 일단 저는 안 좋은, 나쁘기는 진짜 나쁜 쪽으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걸 왜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냥 아니 이럴 생각에 나 저는 개인 제 스타일은 그래요. 아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더 아 이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걸 더 열심히 하자 잊어버리게 뭐 이런 스타일이라서 스트레스를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최대한 일단은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다른 거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고민, 만약에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친구랑 얘기를 하죠. 대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모든 게 다 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 같이 사는 친형, 제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 뭔가 그런 게 대화를 하면 풀리니까 스트레스 같은 것도. 아, 여러분 제가 이거를 아... 여러분 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저는 완전 된장찌개. 아 여기에 뭐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냐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힘들지 않아요. 아 힘든 게 아니라 힘든, 아프지 않아요. 힘든 건 맞아요. 아프진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코 알러지가 이제 너무 심해서, 이제 뭐 꽃가루나 뭐 아니면, 아, 꽃가루는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 제가 알러지가 굉장히 많아요. 막 심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어제 이제 갑자기 확 와가지고, 오늘까지 그런 거니까 또 잘 때는 괜찮아요. 아픈 것도 아니고
고마워요, 걱정해줘서. 와. 또 눈물 날라 그래요. 재밌다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된 나이는? 와 이거 저는 진짜 일찍 알았던 것 같은데요? 저 초등학교 전에 알았던 것 같은데요? 한 제 기억에 남는 게 어린이집을 이제 다녔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그때는 아마도 여수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수에 살 때였나?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이제 산타 크리스마스 때 이제 어린이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시고 이제 부모님들께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분장하셔서 선물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냥 그 원장님을 뵙기 전부터 산타 할아버지, 그러니까 원장님이 원장님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뭔가 네, 아무튼 그런 내가 본 건가? 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살립니다. 와 와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진짜 하나도 안 좋거든요. 이게 이제 알러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취미생활은 제가 최근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부모님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제가 곡 작업하는 거를 막 들려줬어요. 아 이게 눈물이 있는데 부모님 얘기를 하니까 뭔가 슬픈 것 같이 들릴 것 같잖아요. 아 아니에요. 아 눈물이 빨리 없어져야 돼. 네 아무튼 저녁에 부모님이랑 같이 밥을 먹고 이제 부모님은 제가 만든 노래들은 다 들어봤어요. 제가 항상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뭐 작업을 어떻게 하고 녹음실을 이제 보기는 봤는데 제가 어떻게 작업하는 모습이랑 이런 거를 이제 직접 보신 적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제 작업실에 와서 같이 다 막 제가 녹음하는 것도 보여주고 막 이랬었어요. 막 되게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취미생활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취미생활은 되게 갑자기 뜬금없지만 자전거 타기요. 네, 그냥 이제 일단 하나 더 뽑아볼게요. 이거 뭐 이건 뭐 강해버렸죠. 아 질문을 하나 더. 편리성 좋은 도시, 공기 좋은 자연. 저는 진짜 공기 좋은 자연이요. 단일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단은 뭐 밖에서 이렇게 진짜 뛰어노는? 제가 어렸을 때 여수 살 때도 바로 뒤에가 막 뒷산이고 이랬어가지고 막 곤충이랑 동물도 진짜 많이 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약간 좋은 기억이어가지고 네 좋은 자연을 왜냐면 좋은 자연에 만약에 이렇게 살게 되면은
뭐 그 집에 뭐 작업을 설치 아, 작업실을 설치해도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초콜릿 이제 그 냉장고에 넣어놨던 게 지금 왔어요. 아 밥으러 갈까요? 아 목이 아파. 와. 여러분 다음에 알러지 진짜 없어서 볼게요. 아 제가 미안 죄송합니다. 네 이제 새로운 또 장갑을 낄 거예요. 아 물티슈를 한 번만 더 딱. 아 와 이게 그 간질간질한 게요. 막 간질간질하니까 막 이게 아 미치겠어요. 와 일단 이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포장을 하려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것만 하는 게 더 이쁠 거. 일단 이걸 넣어보죠. 오 대박. 어때요? 화이트랑 화이트 초콜릿이랑 그냥 초콜릿. 와 이거 나쁘지 않네. 재밌네. 한 번에 다 하면 되나 이거? 와 대박이다. 너무 신기하다. 나름 이뻐요. 뭐 저의 제가 짜 이게 초콜릿을 짠 건 맞지만 네 다 이 친구 덕이죠. 우와 쿠 우와 아 눈물이 다 난다. 너무 이뻐서. 내가 브이앱 때 여러분들한테 코 닦는 거를 이렇게 자주 보여주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네, 다시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돌려서 벗어서. 다시 잘 꼈습니다. 이렇게 금방금방 빠지는 거였네. 아 죽어서 초콜릿이 안 부서지네. 너무 예쁘다.
여기까지 하고 초코송에서 좀 잘 나온 것들을 아 이거 그대로 붙여드려도 되나? 없었던 유기아비의 VF. 아 여러분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제가 뭐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게 너무 답답했는데 그래도 너무 이런 모습으로 찍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 여러분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그래도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픈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간질간질해 한 거예요. 간질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오면 뭔지 알죠? 그냥 되게 뭔지 알죠? 안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오면 막 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겁니다. 딱 계속. 아무튼 네 오늘 이걸 제가 적어서 아 네 네 아무튼 이걸 적어서 제가 잘 포장을 묶는 거는 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썼던 거지? 잠시만요. 제가 막 어디서 봤는데 잘 못해요. 아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제가 하면은. 아무튼 이렇게 잘 아무튼 오늘 너무 저 처음 해보거든요. 아니 또 이게 우리 어렸을 때 해봤을 수도 있어. 갔을 때 아 초등학생 때. 아무튼 이렇게 완전 오랜만에 해봐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젠가 혼자서 했지만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저한테 궁금한 게 많이 풀리셨길 바랄게요. 네 오늘 너무 좋았고 이제 저희 진짜 곧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기다려주신 만큼 진짜 엄청 멋있는 무대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 진짜 멋있고 좋은 앨범 나요. 으로 나올 테니까 많이 기다려 주세요. 고마워요. 아.